당신의 추억 저장소는 깨끗한가요? 사랑하는 이와 나눈 대화, 기록하고 싶은 순간, 새로운 삶의 시작.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추억을 인터넷 공간에 저장합니다. 그 공간의 이름은 데이터 센터.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돌아갈까요? 데이터 센터의 가동에는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.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수많은 전력이 또 사용됩니다. 전 세계 클라우딩 컴퓨터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은 서울시가 15년간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. 한국 기업들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 위험한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얻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점점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. 세계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. 재생가능 에너지란 태양열, 풍력 등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입니다. 2011년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애플, 구글, 아마존 등의 세계적 기업은 재생가능 에너지 100% 사용을 약속했습니다. 한국의 기업은 어떨까요? 2013년 기준 전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비율은 1.9%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올해 6월 네이버는 한국 최초 재생가능 에너지 100% 사용을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말뿐이거나 아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사용자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해외 기업들이 움직이는 데는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그린피스 사이트에서 땅과자를 검색해주세요. 검색이 서명이 되어 지구를 살리는 목소리가 됩니다. 당신의 추억을 깨끗하게 저장하세요. 따뜻한 IT 매체 블로터.